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매경 테스트에서 최우수 등급을 획득한 박준형입니다. 저는 사회학과를 전공했고, 이번 2월에 졸업한 후에 취업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매경 테스트를 준비하게 된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금융권 취업을 준비하면서 제가 경제 시사 상식에 관심을 많이 가지기 시작해서 이제 경제 라디오를 듣거나 신문을 읽는 일이 많아졌는데 계속 하다 보니 흥미가 생겨서 이제 좀 지식적인 부분을 보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경제 경영 전반적인 공부를 할수 있는 자격증이 무엇인지 찾아보다가 매경 테스트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래서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제가 이제 앞으로 금융권이나 금융공기업에 들어가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제 전공 공부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기 전에 매경 테스트를 준비함으로써 경제 경영 전반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얻기 위해서 매경 테스트 시험에 응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월에 신용분석사 시험에서 일단 1부는 합격을 했고, 6월에 2부 시험에 응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2주 정도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와우패스에서 제공하는 강의 중에 기초 영어 특강이라고 있는데 그것을 듣는데 2, 3일 정도 걸렸고 그 이후에 정규 이론과 저 혼자서 학습하고 이제 문제풀이까지 약 10일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저는 2월에 신용분석사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처음 와우패스를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이트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이제 신용분석사 강의를 맡으신 강사님이 가장 마음에 들었고, 무엇보다 이제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좋은 강의를 수강할 수 있었다는 것이 저에게는 큰 메리트로 작용을 했었는데, 신용분석사 강의를 듣다가 이제 시험을 봤을 때 워낙 만족도가 높았기 때문에 매경 테스트 강의를 알아보는 데 있어서도 우선적으로 와우패스를 알아보게 되었어요.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듣고 강사님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을 때 좋은 평들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와우패스에서 수강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정규 이론 전에 수강하는 기초 영어 특강이 정말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 류수환 강사님께서 기초 영어 특강에서도 이제 단순히 용어 설명만 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매경 테스트를 공부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될 개념 같은 것들을 잘 정리를 해주셔서 정규 이론반을 수강하는 데 있어서 또그 이후에 혼자 복습하고 문제풀이를 하는 데 있어서 훨씬 수월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경제는 이제 류수환 강사님께서, 경영은 박진영 강사님께서 강의를 해주셨는데, 이제 경제와 경영이 과목별 특성이 이제 어느 정도 있어서 각기 다른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각 강사님들이 그 과목의 특성에 맞게 잘 강의를 해주신 것 같아서 보다 수월하게 목표했던 등급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와우패스에서 매경 테스트 강의를 수강하면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점이 저는 교재였거든요. 교재가 설명과 문제가 단원별로 나눠져 있는데 설명도 굉장히 알차게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제가 타사에서 출간되는 교재들을 모두 보진 못했지만 와우패스에서 나온 이 문제집에 정말 풀수 있는 문제들이 많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개념을 공부를 하면서 문제로 그 개념을 완전히 숙지를 하는 과정이 저는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하다고 보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문제가 수록되어 있어서 공부를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7, 80% 정도는 문제집에 수록되어 있는 개념들이 그대로 시험에서 나왔던 것 같고요. 많은 문제들이 수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시험에서 제가 마주하는 그런 개념들도 이제 높은 확률로 제가 이미 책에서 본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 시험이 와우패스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문제들보다 난이도가 조금 더 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보다 난이도 있는 문제로 보수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와우패스에서 조금 더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봤던 것이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경제 부분은 아무래도 암기 위주의 공부를 하기보다는 개념을 이해하는 데보다 집중을 해야 되는 과목이어서 이제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더 많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경영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강의를 잘 듣고 강사님께서 잘 설명을 해 주시더라도 이제 따로 제가 반드시 암기를 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했는데, 이제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경영에서 소요되는 시간이나 공부해야 될 양이 많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2주라는 시간을 잡고 이제 시험을 준비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제 압박되어서 다가오다 보니까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바심을 느꼈던 것 같은데, 그래도 강의를 들으면서 강의만 들어서 커버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무래도 그 부분이 제가 시험 시간을 단축하는 데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앞으로 매경 테스트를 준비하시는 분들께 반드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매경 테스트의 시험 유형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매경 테스트는 이제 개념을 묻는 문제도 많이 나오지만 시사 상식과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강의를 통해서 혹은 혼자 공부를 하시면서 숙제를 했던 개념들을 시사 상식 혹은 신문 기사들과 연결을 시켜서 준비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타 시험과는 다르게 이제 계산 위주의 문제들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사 상식과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니까 이에 집중해서 공부를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와우패스의 강의와 교재가 워낙 잘 되어 있다 보니까 너무 조바심이나 조급함을 갖지 마시고 이제 주어진 강의 그리고 주어진 교재에 맞춰서 충실히 공부를 하시다 보면 점수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매경 테스트를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 마하패스와 함께 힘내서 열심히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